예, 가사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그냥 가만둬. 내가 할게. 자,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 다시 이거 자세히 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6절
예. 그래서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라는 말을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묻지 않으신 것을 저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잘못 읽어서 문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네가 율법사라고 하지만은 잘못 읽었다. 여러분 이와 꼭 같은 말이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잘못 읽었다는 뜻. 잘못 읽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뭐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다. 그 사람들은 그 대상은 누구예요? 아,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을 보고 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해를 가장 가슴 아프게 지적하신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잘못 읽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그러나 내 말 들어봐라. 영어로 하면 Okay, you heard me. But I didn't mean it. 이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들었지만은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쫙 나오는 얘기들이죠. 예.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굉장히 심각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장 36절쯤 갑시다. 계속 나오지만은 아니다. 26절인 눈은 눈으로가 어디 쪽 가면 있죠?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요? 들었다. 네, 안다. 너희는 그렇게 배웠다. 너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뭐요? 너희의 이해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내 말 들어봐라. Now I'm going to tell you what I really meant. 내가 이제 내가 진짜 뜻한 말을 내가 말해주겠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너희 들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리다. 이빨 한 개 부러뜨리거든 뭐요? 이빨 한 개 부러뜨리고
눈 하나 다치거든 너도 눈 한쪽만 다치게 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었어.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읽는 것이 틀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나님이 기록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뜻한 바였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품성이 결정되어야 안 돼요. 품성이 결정됩니다. 아,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은 한 개 부러뜨리는 게 그게 공이구나. 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공의가 그랬다. 돌로 쳐 죽이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그것이 바로 돌로 쳐서 죽음을 당할 뻔했던 여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모습이 그게 바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의 뜻이었다. 엄청난 그 갭 그렇죠?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타트 우리 오대산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왜? 그 성경 말씀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오해하면 생명 없어. 예.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했던가를 가르쳐 줄 때 환자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치유되는 순간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되는 순간. 우리 김순희 씨가 아까 그러더라. 화장실 가는 박사님 진짜 여기 잘 있었어요. 네? 네? 막 그냥 온 몸이 막 전율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져. 네. 자, 이 얘기를 점점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자신의 욕구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 뉴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살려야 되잖아요. 살려야 된다. 내가 살릴 수는 없고 누가 살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게 되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네, 그렇잖아요. 네. 이제 여기 일단 오시면은 인프라는 자연적으로 돼. 할 수 없이 여기 음식 먹어야 되고 맑은 공기 마셔야 되고 맑은 물 마셔. 인프라는 되는데 이제 이것만 되면 돼. 뭐? 생명. 말씀만 풀어지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면서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뉴스타트의 진정한 면모라 이거죠. 자, 그럼 우선 오늘 제가 좀 여기 창세기 9장을 한번 보면서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지금 홍수로 다 죽어버리고 자기 식구들만 남았어. 참 노아의 심정이라는 건 착잡했을 것 같아요. 1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외쳐댔건만 식구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좀 김 셀까요, 안 셀까요? 네, 진짜 팍 셀 겁니다. 아. 그리고 상당히 회의감이 들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야, 이래. 야. 네.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포도주를 마셨을까? 아. 하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ACDC 좀 내주세요. ACDC 왜 다 숨어버렸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보시면 알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입맛이라는 것도 먹는 것도 영적입니다. 알고 보면은 예.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입맛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어느 영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입맛이 결정됩니다. 생명의 영이 들어오면은 생명적인 입맛이 확립됩니다. 참 이상하죠. 어쩌니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통사고로 그 당뇨에 걸린 사람은 마누라가 혈압에 고혈압 때문에 와서 자기는 현미밥 먹을 팔자도 뭐요? 아닌데 이 억지 현미밥을 먹고 맛도 없고 이거 못 먹겠다 이러다가 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당뇨도 뭐요? 회복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탁 들어오는 순간 그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맛도 제가 여기서 이 경험을 하면서 아하 입맛도 성령의 역사로 해결이 되는 거구나. 네. 그러면 그걸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은 그러면 나쁜 입맛은 누가 준다고 증명하면 돼요? 사단의 영이 준다고 하면 돼. 그렇죠. 절대로 나쁜 것을 안 먹는 동물인데 여러분 동물들은 자기 몸에 나쁜 거 안 먹습니다. 냄새 맡아보고 알아요. 여러분 양 키워보고 말 키워보십시오. 옛날 제가 아르헨티나에 그 아르헨티나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의과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한 열흘 하고 왔는데 그 의과대학은 시내에 있지 않고 쫙 시골에 있어요. 그 목장 한가운데 있어 교회 의과대학이. 굉장히 큰 의과대학이. 그런데 이제 시간만 있으면 이제 목장에 나가서 양을 보는. 저는 양들이 말입니다. 풀을 뜯어먹는데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 줄 알았어요. 입 가는 대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양들이 이러고 있는데 풀을 뜯고 있는데 그 이러고 뜯는 시간에 약 60%는 제가 관찰해 본 결과 60 내지 65%는 자기한테 자기가 먹고 싶은 풀을 찾는 데 시간 줘. 예. 찾으면 또 먹고. 제가 가만 보니까 어떤 양은 어떤 풀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어떤 양은 또 다른 풀을 각자 입맛이 달라.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특별한 잡초를 뽑아서 뽑아가지고 탁 들고 있으니까 어떤 양들은 와서 하고 그냥 가버려. 어떤 양들은 뭐 이거야 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아하 이 양들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예요? 결정해 주는구나. 뭘 먹는 건지. 그래서 제가 연구해 봤다고요.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해 주신다는 가설을 제가 세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가설을 증명하려면은 뭐를 증명해 내야 돼요? 하나님이 입맛을 조절하는 물질을 생산한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 여러분.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어. 뉴로펩타이드 Y, NPY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N-neuro-P-peptide Y. 그냥 NPY라 그러면 됩니다. NPY. 이 물질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입력이 되어 있어. 그거를 하나님이 생기를 보면서 클릭을 하면은 먹고 싶어. 그러니까 지가 먹고 싶은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을 알면은 그것을 먹고 싶도록 해 주신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충분히 영양이 섭취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과식하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먹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먹게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먹기 싫도록 해버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그 풀하고 아주 나쁜 뭡니까? 기억이 있어. 아, 저거 좀 먹었더니 먹기 싫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먹기 싫도록은 하지 않으시고 만족하도록 만들어. 그 만족물질 CCK라는 만족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그 정도 먹었으면 됐다 할 때 CCK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작동을 시키시면은 그만 먹자. 아유 잘 먹었다. 내일 또 먹지 뭐. 지금은 충분하다. 차, 거기에도 하나님 품성 나타나요. 나타나. 예, 그만 먹게 할 때 만족하게 만들어서 그만 먹게 한다.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만 먹게 하지 않아. 예. 아이고 뭐 이게 그만 먹어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라 아 잘 먹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저 광주에서 오신 우리 최 선생님이 복숭아 밭을 하는데 맛있는 복숭아를 이제 갖다 주셨어. 복숭아 이렇게 커요. 처음에 먹기 시작하면은 막 한꺼번에 한 서너 개 먹고 싶어. 그런데 너무 맛있어. 그런데도 한 개 딱 먹고 나면 아 내일 먹어야 되겠다. 먹고 싶은 감정은 뭐예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손상되지 않고 그러나 만족하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구 복숭아 그만 먹게 하려고 이제 안 먹어야 되겠네. 이러면 먹을 때마다 겁날 거예요. 그렇죠? 만족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는 만족 원칙에 의하여 절제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만 먹어! 이게 아니라 만족하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은 달라.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먹고 싶은데 억지로 못 먹게 하면 더 먹고 싶어져. 절제가 안 됩니다. 사랑으로 만족하게 만들어줘야 절제가 돼.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건강식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건강식에 대한 입맛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쉽게 입맛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입맛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태어나는 어린 아이들 절대로 맵고 짠 김치 안 먹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빨아줘야 돼. 김치 빨아줘야 돼. 그러다가 우리는 맵고 짠 김치에 그냥 인이 백혀버립니다. 왜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절대 못 먹겠더라고. 어른들 김치 막 그 짜고 매운 거 막 먹는 거 보면 와 나는 평생 못 먹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막 맵고 짠 거 막 매운 거 막 굉장히 매운 거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뀔까요? 그거 마귀가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준 순수한 입맛을 마귀가 망쳐놓는 겁니다. 어떻게? 자존심.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네 아직도 김치 빨아서 먹나? 자식아 임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크나 될래?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해. 네 살 때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주더니 다섯 살이 되니까 뭐예요?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어느 순간 결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어른들의 압력이 하나님의 입맛, 순수한 입맛을 버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입맛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직결된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게 사이언스 잡지입니다. 아주 2002년 5월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실험실에 이거 쥐장입니다. 투명한 쥐장. 여기 수컷 쥐입니다. 이거 물입니다. 이거 술입니다. 뭐 먹어요? 술 먹어요. 실험실의 쥐들은 절대로 술 안 먹어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저렇게 딱 준비하면 술 냄새 자꾸 피해서 물만 마시고 술 안 먹어요. 술 피해가. 냄새 나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술을 먹게. 어떻게 했게? 과학자들이 속상하게 만들었어. 열받게 만들었어. 이쁜 암컷쥐하고 같이 사이가 좋게 살게 했을 때는 절대 술 안 먹더니 바로 옆집에 투명하니까 다 보이잖아. 바로 옆에 호래비쥐를 갖다 놓고 암컷을 뺏어가지고 거기 줘버렸어. 그러니까 건너편 보니까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요, 술 먹기 시작. 무슨 영에 지배받으면? 악한 영에 지배받으면 입맛도 악해져. 그러니까 사망의 영이 온 거요. 사망의 영이 오면은 살 맛이 안 나. 죽고 싶어. 죽고 싶으면 죽게 만드는 맛이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술 안 먹는 쥐가 술을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직 말지니라 이런 것만 들으면 그 생명의 영이 아니오. 탐내지 말지니라. 명령 아닙니까? 와이프는 그걸 뭐로 본 겁니까? 약속으로 본 겁니다. 아무것도 탐나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라는 약속이다. 내가 너에게 진리의 선물을 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면, 너는 이웃에 가진 벤츠 에쿠스 탐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라는 약속으로 엘렌 화이트는 들었다. 탐내지 말라고 너희가 뭐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탐나지 않도록 해 뭐요? 주겠다. 이거야 이거. 아직에서 이거.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 교단은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정체성 회복. 더 뭡니까? 보수적으로 가는 게 정체성 회복이 아닙니다. 뭐 더 안식일을 뭐 더 뭐 철저히 지키고 뭐 철저를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철저할수록 정체성은 더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철저를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품성을 더 깊이 깨달으면은 자연히 자유로운 철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만큼 영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 돌아가 봅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노아가 술을 왜 마셨겠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노아 따분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뭐요? 화가 있을지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을 또 고약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 복음을 안 전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막 그는 하나님 아니지 그거는. 사도 바울은 노아나 마찬가지죠. 제일 즐거운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 전할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뭐예요? 행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화다 이 말입니다. 나를 제일 불행하게 해봐라. 어떻게 하냐? 복음 못 전하게 해봐라. 나는 화다. 화 있을 진저. 이겨라 이죠. 우리는 자꾸 화 있을 진저를 뭐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 진저 할 때는 그런 뜻이지. 네가 이러면 내가 화를 내릴 것인 즉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노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화요. 왜? 노아의 가장 행복한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어. 그런데 전할 수 있는 뭐요? 대상이. 화야 화. 열 받아 안 받아? 실컷 전했더니 다 죽어버리고 이제는 전할 대상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복음 전할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화요. 그러니 열 받아 안 받아요? 먼저 포도가 열렸는데 술 냄새가 나는데 마셔 안 마셔? 살맛 안 나.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생명이냐 사망의 투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유전자를 사이에 두고 사단과 하나님의 투쟁이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심각한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이거는요 대쟁투니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린 그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그림을, 이 사진을 만들었는지 보세요. 오늘 21세기 인간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유전자입니다. 이거 유전자. 네. 네, 유전자죠. 그리고서는 깊은 고민에 잠겨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느냐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 뉴 스타트냐 인간의 기술이냐 생명이냐 지식이냐 생명과 나무와 성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경쟁 속에서 지금 깊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이 목소리가 바로 무엇의 목소리겠습니까? 뉴스타트의 목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노아는 깊은 노아는 술이 땡겼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뭐요?
벌거벗은지라. 벌거벗었다면은 벌거벗었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좀 더 영적인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뭐예요? 벗어버렸다 하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있는 죄인 그대로의 모습을 나타내버린지라. 그러니까 뭐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뭐를 했는지 그거는 너무 깊이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뭐요? 보았습니다. 하체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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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함에게 역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함이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형! 동생! 우리 아버지가 어떤 표정으로? 아주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고함해! 고해버렸어! 샘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샘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그런 꼴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사전에 알았어.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믿었어. 믿고 덮어주기 위하여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크, 여러분,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의도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럴지라도 내 눈으로는 보지는 뭐요? 않겠다. 크, 이게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사랑, 이게 사랑이에요. 네.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며. 네. 모든 것을 덮어주며. 안 보겠다는 거야. 우리는 사랑한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따지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을 캐내고 막 그러지 않아.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죠?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뭐요? 안 보고 덮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상구라는 죄인에게 하는 거구나. 아시겠어요? 예. 네. 그 옷은 뭡니까? 옷은? 옷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요. 그게 죄를 덮어주는 옷이요. 하나님의 의의야. 그게 의의 옷이야. 덮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 이상구 박사가 그런 사람이래?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와, 나 참. 그래서 이제 함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 막 합니다. 이상구 박사가 그런 사람이래?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뭐요? 전화 통해 와서 형제들에게 뭐요? 고합니다. 왜 그래요? 이상구 박사를 사랑하는데. 온 안식일 교회가 이상구 박사 그러대. 그때 주님은 이상구 박사한테 어떻게 오겠습니까?
자기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기 피의 옷, 의의 옷을 들고 바로 쳐다보고 오면은 상구가 너무 무안해할까 봐 뒷걸음질 쳐서 오실 겁니다. 아, 상구야 괜찮아 상구야 힘들지 어? 이거 덮어줄게. 그리고 덮어놓고 나를 쳐다보실 겁니다. 덮어놓고는 나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상구야 너는 의로워. 왜? 나의 의를 받아들였으니까. 이 위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표상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칭의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덮었으면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모여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이렇게 취급하십니다. 다 아시지만은 그것을 까발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예비적으로 된 거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노아가 깼습니다. 다 봤어. 그렇죠. 노아 생각이 다 봤어. 이거 어떻게 돼? 야, 이거 큰일 났네.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이 그렇게 됐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뭘 또 저거를 기록된 대로 이해하면은 노아의 품성은 어떤 품성이요? 고약한 품성이지. 우리 동양적인 풍습에 의하면은 아버지한테 불순했으니까 저주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거는 한국식 하나님이지. 보세요.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뭐요? 원하노라. 이거는 너무 심하게 번역한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선입견에 하나님이 그랬다는 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사실 이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른 번역본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킹 제임스는 어떻게 돼요? 종이 될지 어다 이것도 뭐 별로 다르지 않네요. 에, 표준 7번. 아 여기는 상당히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주를 어떻게 해요? 받을 것이다. 저주는 누구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가나안은 이미 뭐를 받아들인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체를 보도록 그게 사단의 저주 아닙니까? 보고 밖에 나가서 뭐요? 형제들에게 고하고 그게 뭐요? 사단의 저주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 이 함의 앞으로의 일생은 저주 속에서 뭐요? 사는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한탄입니다. 지금 아, 내 아들 함이 이렇게 됐구나. 응? 그래서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뭐요? 섬기는 아들이 될 것이로구나. 이걸 어떡하나 하는 그 말이지. 원하노라가 뭡니까? 원하노라. 또 그는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러니까 함의 주님하고 셈의 주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함은 사울입니다. 누구를 죽인 사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인 사울.
함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샘은, 샘과 야벳은 그것이 공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답게.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샘은 샘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다. 샘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이렇게 부릴 것이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샘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자, 이거 골치 아픈 겁니다. 노아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노아의 품성이 자기 죄를 뭡니까? 공포하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그랬다고 해서 저주를 선언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안 봤거든요. 노아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뭐예요? 없다. 노아가 뜻한 바는 뭐냐 하면은, 샘과 야벳의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노아도 알고 있었어. 그렇죠? 그 하나님은 샘과 야벳을 잘 보호해서 장래가 정말 행복할 것이다. 그러나 함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그 장래 그 두 아들들의 그 아들들의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뭡니까?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으로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엘렌 화이트. 저는 그래서요. 저는 이런 성경이 이렇게 이래서 볼 때마다 불안한 게 뭐냐면 혹시 와이프인이 이렇게 생각 안 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내 생각을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검증을 해요. 예언의 신으로. 검증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보시면, 자, 우선 예비로, 우선 여기부터 직접 갑시다. 노아의 예언은 와이프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부조와 선지자 118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인 자신의 진노의 선고도 뭐예요?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진노의 선고도 아니요. 그리고 샘과 야벳에 대한 뭐예요? 총의 운명도 아니었다. 와, 예. 우리는 자꾸 새끼는 나쁜 놈이니까 내가 저주를 하고 이 착한 놈들은 뭐예요? 내가 축복을 해야지. 자꾸 이런 권선징악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예언은 노아의 예언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뭐요? 않았다. 너희들 샘과 야벳은 분명히 잘 되는 거야. 그리고 함은 뭐요? 이건 분명히 저주받아서 종이 되는 거야 라고 고정시키지 않았대. 언제라도 함이 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함은 그 저주로부터 뭡니까?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와이프인이 하시는 겁니다. 고정시킨 것이 아니다.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그 아들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앞으로 되리라는 것을 뭐요? 나타낸 것이다. 노아가 너네 인마는 종이 돼버려야 돼 있는 무새끼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밖에 뭐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노아의 예언은 그들 자신, 그 아들들 자신들의 품성과 행동을 참작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표한 것이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요. 네.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계신 분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체로 그 와이프인이 에피제네티스크를 어떻게 알았는지.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격을 어떻게 해요? 물려받으며. 에피제네틱스입니다. 부모를 뭐요? 본받는다.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게 의하여 뭐요?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함이 나타낸 비열함과 불경을 그의 자손들이 되풀이하였으며 여러 세대 동안 걸쳐 그들에게 뭐요? 저주를 가져왔다.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다가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8절을 인용하십니다.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회개케 한다. 부조와 선지자 118페이지. 여러분 예언의 신은 굉장한 책입니다. 예? 예? 굉장한 책.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자세히 나타내는 책은 예언의 신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귀한 예언의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 이런 뜻입니다. 뜻인데 그동안에 신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놓지를 못했잖아요. 저는 특히 구약학자들의 사명은 구약에서 이런 말을 하게 하는 분이 구약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구약학자들은 구약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찾아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구약학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에 계신 그 김 교수는, 김모 교수는 구약학자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학자가 구약의 엉터리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구약을 깊이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뭐요? 선지자들이 헷가닥 했다 이거죠. 그럴만도 하죠. 그렇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노로 했으니까 헷가닥 했다 이거죠. 신약에 비하면 헷가닥 한 거다 이거죠. 모세도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구약학자가 누구요? 예수죠.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을 준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네. 갚으라고 한 그 예수님이 네? 신약에 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건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김성현 씨 사건을 보고 야, 그거 참, 어?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자기 아들 뭡니까? 한 대 맞아서 뭐 멍 좀 들었다고 쇠파이프를 들고 가서 반쯤 뭐예요? 죽여놓은 거야. 우리 악인들은 조금만 당하면은 어떻게 갚아요? 와장창 갚는 버릇이 있어. 그런 악한들한테 그럼 말이 됩니까? 김성현 회장한테 원수를 사랑해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러니 김성현 회장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면 어떻게 돼요? 눈 한쪽에 멍들었거든. 한쪽만 멍들으라 해라. 왜? 그렇게 안 하고는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뭐예요? 잠도 못 잘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해야 양쪽 다 보호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런다. 눈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이. 예? 그것이 좀 더 발전해 나가면은 결국은 뭐가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가 된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른밤을 치거든 뭐요? 왼밤도 돌려대. 와,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그냥 물씬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인간을 바꾸는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것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력이다 이 말. 사단은 루스벨은 그것이 능력인 줄 몰랐어. 능력은 따로 있는 줄로 알았어. 품성은 그냥 품성이고 사랑은 사랑이고 능력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능력 품성 이월론. 하나님은 능력 품성 뭐예요? 이런 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능력 품성 이월론에 빠져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능력 품성을 완전히 분리해 놓은 채로 발달된 의학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 바벨론에서 거대한 큰 성 바벨론이야. The Babylon the Great. 이 속에서 당신의 남은 백성들에게 새 천사의 기별,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에서 뭐요? 나와라. 그리하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치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야.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증거해야 돼요. 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드디어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은 지키는데 안식은 없어. 그것이 정체성의 문제죠. 예. 왜? 안식일 안 지키면 벌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주사, 일곱째 날에 복주사, 그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거든요. 예. 그 생명 준 날, 그래서 복주사,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는 거룩히 지키라. 지키라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라. 어? 지켜가 아니고 뭡니까? 이 안식일에 이 복이 들어있으니 내가 이 안식일을 너한테 뭐요? 주니까 Please keep it. 거룩히 지키라. Keep it holy.
keep it. 자, 석훈 씨, keep it holy. keep. 우리가 알고 있는 지키라는 뭡니까? 명령입니다. 지켜라! 일하지 마라! 지켜라. 그거는 영어로 하면 keep 아닙니다. observe입니다. observe the rules, observe the command. 20장 8절. 자, 오케이. 여기 보면 keep it holy, keep it, keep it, observe가 아닙니다. keep it 하면 뭡니까? 핸드폰이 필요한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핸드폰을 선물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선물하면서 honey, my darling, please 뭐요? keep it. I'm giving it to you. 내가 너희에게, 내가 당신에게 주노니, 주노니 기뻐하세요.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너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주노니 기뻐하세요. 무엇으로 주노니? 표징으로 주노니, 징표로 주노니.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안식일을 뭐요? 주노니. 누구의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을 주노니. 이 핸드폰을 주노니. 예. 에스겔서 20장 12절. 예, 여기. I also 뭐요? Give them. 예. 이거.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내가 내 안식일을 내가 내 안식일을 뭐요?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요? 표징을 삼았노라. 아, 사랑이 다 북탁된 얘기야. 응? 응? 거룩하게 하느니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망가졌던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뭐요? 형상, 그 거룩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요. 그래서 망가진 유전자가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뭐요?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와 구원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 표징을 삼았다. 그래서 주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Please keep it. 받아, 받으세요. 그것은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이 아니고 이것을 받으시면은 이것을 받으면은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나는 약속한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도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러한 선지자를 주신 이러한 선지자를 받으신 우리들입니다. 네. 이 세상은 엘렌 화이트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만은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예언의 신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예? 가서다 올라온 걸 보면 예언의 신을 뭐 인용한다는 것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언의 신이 예언한 대로 그런 때가 왔습니다. 예언의 선물을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선지자를 그렇죠 믿어라 형통하리라 하는 우리들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께서 당신의 귀한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당신의 품성을 드러내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또 율법사에게 내가 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또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참으로 안타까우신 그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도 당신의 여종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품성, 그 생명이 이 뉴스타트의 핵심이라는 것을 다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가 라오디기아 교회의 그 꽉 닫혔던 문을 열고 당신을 이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듭난 라오디기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